네, 세계 각국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현지로 구호 물품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생존자들이 2차 재난 위기에 놓이자 시리아에서는 항의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무섭 기자입니다. 시리아 서북부 이들립 지역,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댐이 붕괴된 데다 비까지 내리면서 홍수가 났습니다. 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 마을이 물바다가 된 탓에 걸어 다니는 곳조차 힘듭니다. 지원을 애타게 기다려왔던 시민들은 신속한 구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느린 대응에 항의하며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온주가 영하 6도까지 떨어진 튀르키예. 거리로 내몰린 생존자들은 물과 식량을 구하지 못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구호품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픔에 지친 생존자들은 끝나지 않는 고통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약품 공급도 충분하지 않아 전염병과 호흡기 질환으로 보건 위기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생존자들을 보호하는데 구조 작업과 같은 속도로 대응하지 않으면 초기 재난을 넘어서는 2차 재난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드뉴스 이무섭입니다.